국제기구인 유엔은 세계 각국의 대사들이 모여 국제적인 갈등과 분쟁을 논의하는 곳입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도내 청소년들이 각국의 대사 역할을 맡으며 실제 유엔 총회와 같은 과정을 경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더위도 잊은 채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 현장을 이정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계 각국의 대표가 안보와 평화 등의 이슈를 논의하는 유엔 총회. 종교나 정치적 갈등이 가져오는 심각성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각 나라별 해법 논의가 한창입니다. South Koreans are afraid of Muslims because all they hear about Islam in the news is terrorism. In order to resolve religious conflicts, education is essential to break down prejudices against certain religions. 제주 지역 청소년들이 유엔 총회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국제학교를 비롯해 도내 30여 곳 중고교 학생 100여 명이 참여해 토론과 협상, 결의안 작성법을 배우고 글로벌 리더십과 국제 이슈에 대한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면 학업에 엄청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다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번 모의 유엔 참여가 학업에 충실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진로 선택에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운 여름에도 불구하고 참여하러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열띤 토론은 짧은 쉬는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실제 유엔 총회를 방불케 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총회 의제 설정부터 운영까지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무까지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각국의 대표로 활동하면서 국제사회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뭔가 이러한 지식을 이용해서 유엔에 들어갈 때 좀 더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국제적인 문제들에 대한 논제를 계속 접하다 보니 국제적인 자리에서 좀 더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은 제주 청소년 모의 유엔 총회. 찜통 더위도 잊은 채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이며 또래 친구들과의 다양한 생각을 공유하고 자신의 진로를 고민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